그래서 향수를 물어봤어요. 정말 뿌리고 싶어. 오, 패션의 완성이 뭔지 아니? 스멜이야. 안녕하세요, 코스모 구독자 여러분. 디지털 에디터 정혜미입니다. 여러분, 누군가의 향을 맡고 혹시 뒤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? 그 향이 향긋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악취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? 이번 주제는 향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자신의 향기를 관리하는지 또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코스모인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. 향기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. 지원하려고 그랬는데. 오늘 뭐 산책하다가 무슨 향수 쓰세요? 아, 로션인데 고마워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분이 향수를 물어봤어요.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나만의 향 이런 걸 너무 크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의무는 없잖아요. 이러고 다른 강으로 갔어요. 내가 향수를 물어본 적이 있다. 중성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향이 날 때 좀 물어보는 거. 근데 내 향수 안 물어봤어? 향을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두 분의 거리만큼 친해요. 없는 것 같아요. 태양에 따라서 발향되는 느낌이 다 다르니까 좋은 냄새가 났다고 저한테 뿌려서 그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. 전 너무 많아요. 비행기 안에서도 물어본 적도 있고요. 아, 모르는 사람 같아요? 아, 향기로 추억을 기억하는 편이다. 전 배우였던 것 같은데 여행 갈 때마다 향수를 사서 향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말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향수를 약간 하나씩 사는 편이 된 것 같아요. 20대 초중 후반으로 향을 나뉘어가지고 추억이 계속. 클라랑스의 허밍 바디크림? 아, 나 어떡해? 챙겨왔는데? 어머, 웬일이야!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, 그런 향. 기대된다. 기대된다. 저만 뿌리고 싶어. 이런 거 싫잖아. 내가 소연이 옷이 마음에 들어서 옷 어디 거야? 똑같은 거 샀어? 어, 샀어. 나 괜찮은데? 향수를 선물해 본 적이 있다? 같이 사시는 분인가요? 네, 남성들의 그 향을 뿌리길래 너가 좋아하는 향의 취향을 못 찾은 것 같아. 한번 찾아볼러 우리 집에 나만 그냥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? 어떨까요? 민지 선배였던 것 같아요. 저는 티처팀의 1홍 선배 르라보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유정 리더님 지나갈 때마다 되게 달콤한 향기가 나서 좋았어요. 유진 선배 할게요. 선배가 딱 스치면 항상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저의 최애 향, 시스니 이지아 향수인데 바디 제품을 써보고 오히려 반대로 향수의 매력에 빠진 케이스? 되게 와일드한 장미향이라고 해야 되나 봐. 아까 선배가 말한 이 퍼밍크림 이거 진짜 좋다. 깨끗한 숲속에 풀을 뜯어서 바르는 약간 스크럽이 있는 바디워시 제품이거든요. 제가 저 진짜 좋아하는 향기. 오, 체향이 바뀌는 기분? 얘를 항상 베이스에 뿌리는 것 같아요. 그 잔향 위에 다른 향수들을 뿌리는 편인데 비가 오는 날은 주로 필로시커스를 뿌립니다. 비 냄새와 섞이면 너무 좋아요. 듀엘이랑 향이 진짜 향이 특이해. 가죽인데 우디하고 풍차 냄새. 루이비의 피오니 이거 메인 향인데 가벼운 비누 향이 좀 나더라고요. 순간적인 기분 좋음. 이거는 마시멜로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달달하고 예쁜 언니가 쓸 것 같아. 맞아 맞아. 저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보디 로션을 너무 좋아하고 아몬드가 들어간 찐득한 바닐라 쉐이크. 겨울 때는 진짜 무조건 얘를 쓰는데요. 르라보의 상탈. 잠뿌라고 요즘에 베개랑 이런 이불 같은 데 싹 뿌려놓으면은 꿈나라 직캠이야 완전. 원래 향수를 손목에 뿌리는 게 아니래요. 공중에 뿌리고 거의 그냥 지나가래요. 너무 귀찮은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냥 뿌리고 문대질 말래요. 그냥 뿌렸을 때 무거울 수 있는 향을 미리 뿌려놓고 나가기 직전에 다른 향을 진짜 가볍게 한 겹 정도만 뿌려가지고 레이어링 하는 편이에요. 향기란 개성이다. 똑같은 향수를 써도 사람의 약간 개성에 따라서 그 향이 달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나에게 향기란 테라피다? 향으로 약간 위로받고 내 감정을 좀 약간 다운시키거나 끌어올리거나 이렇게 활용하는. 저에게 향기란 추억인 것 같아요. 특정 시기에 뿌렸던 향수가 지나가다 딱 맡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추억인 것 같아요.
코스모 에디터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향기 아이템을 알아보았는데요. 향수뿐만 아니라 평소에 향이 조금 힘드셨던 분들도 조금 더 자신의 향기를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일하던 편집샵 대표가 할머니셨는데 루비? 패션의 완성이 뭔지 아니? 막 이러는 거야. 뭐 연륜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니 스멜이야 이러면 너한테는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.